졸음이 오디오 640회 광고 모델로서 많게 맡아서 인사드리기 시작에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장에서 XC 40을 촬영하면서 많이 느꼈던 순간은 차가 정말 보는 순간이 이쁘다였습니다.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넉넉고 차를 계속 쳐다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으로 든 생각이 SUV인데 상당히 컴팩트 SUV인데 상당히 그 이미지가 느낌이 강렬하다 했습니다. 저는 또 독보적인 개성이 있는 라인이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한 번도 잊을 수 없는 강한 인상을 주는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차를 보는 기분 중에 하나가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승차감보다 하차감이라고 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얼만큼 주목을 받을 수 있는가. 볼보 XC40은 딱 그 속도에 맞는 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심플하고 미니멀한데요. 존재감이 아주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XC40이 여기 계신 H의 단정하면서도 또 남성적인 매력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XC40은 국내 최초로 경험해 보셨는데요. 어떤 점이 XC40만이 가진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제가 아주 영광스럽게도 모델을 하면서 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타면서 가장 느꼈던 태양된 점이 바로 무선 핸드폰 충전이 아닌가 싶어요. 핸드폰을 충전할 때 되게 케이블 챙겨야 되고 이것저것 번거로운 게 많은데 그런 점이 되게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카드 수납 공간이랑 바티슈를 넣을 수 있는 가운데 엄청나게 큰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게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형 SUV를 타는 사람이 너무 필요하는 어떤 많은 수납 공간들이 가장 했던 것 같습니다. 볼보가 사람 중심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차였는데 이 차야말로 소형 SUV를 타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많은 수납 공간 이 점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미 XC40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간 볼보의 광고 모델 겸 홍보대사로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